안녕하세요, 이방기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마인크래프트가 있으시는 분들 0.15.0 아니어도 상관없이 그 시드만 입력하시면 마인크래프트 0.12.1도 되는, 일단 마인크래프트 시드만 입력할 수 있으면 다 가능한 마인크래프트 피라미드 두 개 겹쳐 있는 시드를 알려드릴게요. 시드 두 개요. 한번 볼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아시죠? 이렇게 할 때 가운데 키면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옆으로 키탁 한다고 이렇게 밟으면 터져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밑에 한번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한번 설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으면 할아버지 이 방송! 네,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터져갖고 이렇게 하고 이거 열어볼게요. 우와! 행운 두 가지? 아, 밀치기랑 와우 철말 가보까지. 와, 여긴 좋네요. 그리고 여기 다 털고 이제 맨 처음에 막 모래 같은 거 캐서 나가고 나간 다음에 또 옆으로 가갖고 쭉 나가고 나가고 또 맨 처음에 있어 막 이런 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긴 있네요. 이렇게 있고 또 옆으로 또 가 쭉 가다 보면 옆에 이렇게 한 개가 있었죠? 또 뒤에 가다 보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사탕수수가 엄청 많아요. 이 시드 제가 그 뭐지 맵 올리는 거에 올리는 법을 까먹어갖고 못 올려갖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 들어가는 거 여기는 들어가는 법이 좀 까다로워요. 이렇게 올라갔고 또 여기 들어가갖고 떨어져갖고 좀 아프고 좀 내려갔고 내려가자마자 이렇게 설치해주고 이렇게 털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터는 거예요. 우와, 폭발로부터 뭐까지? 폭발로부터 말래? 오케이. 친구들이랑 할 때 이거 좋네요. 근데 막 다 다르게 나와요. 내구성 3. 뭐 이런 게 있죠? 시드 이름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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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시드 다시 입력해드리겠으니까 이거 잠깐 여기에서 멈춰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멈추라고 할 때 멈춰가지고 잘 확인하세요. 이것만 하고 바로 눌러도 되니까. 여기 플레이 들어가고 새로운 월드 만들기 만들어갖고 서바이벌, 전 서버 크리에이티브 할게요. 서바이벌도 상관없어. 무한맵을 누르고 시드 111이라고 치고 완료. 월드 생성. 서바이벌로 해야 돼요? 크리에이티브도 되지만 서바이벌로 하는 게 더 잘 돼요. 들어가시면 가시면 왔다. 두두 앞에 두 개가 보이시고 사탕수수도 많고 막 유물 같은 것도 봐봐. 여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유물이 있었는데 여기 유물 묻혀 있는 것도 있어요. 밑에 들어가면 그리고 락걸리네 갑자기. 여기 들어가 보면 그때랑 똑같지가 않아요. 제가 다 랜덤이에요. 나갔다 들어오면 나갔다 들어온 게 아니라 새로 만들면 봐봐요. 빨리 가보도록 하죠. 빨리 깨자. 가자.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깨고 여기 밑에 당연히 있고 봐봐요. 다르죠? 안돼! 이렇게 되면 잘못하고 터집니다. 안돼. 터진 원인이 뭐였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시드 1을 했다고 또 1을 세번 하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터졌다고 그리고 그 뭐지 뭐 어떻게 이거 터졌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죠. 한 개가 더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거 좀 캐주죠. 너무 무서워요. 아하 빨리 가. 오호 그때랑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힘이 없었죠? 힘이 있고요. 또 뼈도 있긴 있었지만 화염으로도 보이 없었죠? 포컬러부터 보호 있었죠? 밀치기는 초였어요. 이렇게 다 새로운 거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시드 있잖아. 마인크래프트 모두 다 시드 1 서바이벌을 입력하시면 사탕수수와 정면으로 바로 사탕수수 피라미드 2개가 겹쳐있는 게 뭐였지? 한 어디쯤 태어나냐면요, 태어나면 대충 약으로 해갖고 이쪽 되세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한 이 정도
정도 이렇게 살짝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딱 가자마자 좋아갖고 여기 털고 여기 털고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 사탕도 털고 여기 과자 먹고 여기 또 초원도 있죠. 여기 초원에서 좀 사냥하고 이게 다 된 거예요. 이원하게 없죠. 총 이런 시드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내요. 안녕. 툭툭툭.